네, 오늘 LCK 나이트에 다녀왔어요. 근데 내부가 워낙에 이제 선수분들도 많고 관계자분들도 많고 해서 동영상 촬영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사진만 남겨왔는데요. 지금 행사가 끝나고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양의 선물에 진짜 입이 딱 벌어지는데 이거를 이제 사무실에 가가지고 차근차근 리뷰를 해보려고요. 이게 저희가 마구잡이로 담아서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이벤트가 딱 1분 안에 쇼핑백 두 개 안에다가 선물을 막 집어넣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언박싱 해보려고 하는데 예,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뭘 담았는지 몰라. 나오면 되게 웃길 것 같아. 아무튼 오늘 LCK 나이트 정말 즐거웠고요. 또 다른 또 언박싱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파이럴 캐츠 타사 도레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딜 갔다 왔지? 오늘은 LCK 나이트를 갔다 왔어요. LCK에 참가했던 모든 피플들이 모여서 만찬회를 열었어요. 네, 파티를 열었어요. 맛있는 밥도 많이 나왔고 그 유명한 선수들을 가까이에서 우리 중계진들, 라이어 관계자분들 그 외에 이제 주최나 주관 쪽에 계신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LCK 관련된 모든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만찬을 하고 또 라이어 대표님의 연설도 듣고 그리고 작은 미니게임도 하고 되게 즐거운 자리였어요. 제일 즐거웠던 거는 이제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파이럴 캐츠는 2012년도부터 라이어 코스프레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코스프레 팀으로는 티트클과 스파이럴 캐츠가 단일로 초청이 됐고요. 정말 이런 귀한 자리에 초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최고였어요. 이번 행사 때 선물 받은 거 말고 제일 좋았던 거 뭐야? 아, 역시 SK 스프링의 주인공 SKT T1 선수들을 만난 거 그리고 특히 페이커 선수랑 사진도 찍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딱 멀리서 사실 좋았던 건 뭐냐면은 옷 갈아입으러 사실 쪽으로 갔는데 가다가 페이커 선수랑 마주쳤어. 오늘도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멋있어. 사진 찍어오세요 그랬더니 그럼요 하면서 와 너무 젠틀했어요. 그래서 사복 입고도 사진 찍고 그리고 나중에 코스프레 옷 입고도 또 같이 찍고 해서 아 사실 결승전 때 정말 만나고 싶었는데 그때 못 만났던 한을 불었던 것 같아요. 아 가까이서 진짜 원 없이 봤습니다. 사실 정말 경기장 가면 별들이잖아. 스타 플레이어들이 눈앞에서 막 이렇게 밥 먹고 걸어다니고 같이 그 사실 이거 명함 같은 이 카드도 교환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안에 자신의 챔프가 있는데 그 챔프들을 온 손님들이랑 교환을 하는 거야. 뒤에는 그 참가한 사람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앞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요거를 서로 교환하면서 명함처럼. 네. 그리고 되게 이게 좋았던 게 뭐냐면 사실 그런 자리에 다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도 좀 서먹서먹하잖아. 그쵸. 아무래도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걸로 그냥 되게 쉽게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랑 다른 챔피언을 가지고 있는 챔피언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무슨 챔피언 가지고 계신가요? 하면서 저는 뭐예요? 저 그거 없는데 하면서 전 누구입니다? 하면 서로 교환하는 그런 교류의 장. 교류의 장. 저는 조이였어요. 스파이럴 캐츠 55원 이렇게 카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징크스였습니다. 여기 뒤집으면 스파이럴 캐츠 이혜민. 아, 플레임 이호정 선수도 만났어요. 크레이지 선수도 만나서 이번 썸머 때 기대하겠다고 얘기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피즈 카드의 주인공은 2억뷰의 주인공 KD에게 팝스타를 부른 그 아리파트를 맡은 미연 양이에요. 그리고 그리핀 타잔 선수도 있었고요. 정말 많은 분들하고 인사를 나눴어요. 아 맞아, 보노 선수하고도 같은 테이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e스포츠 선수들이 옆에 있으니까 약간 신기하더라고. 옆에서 바로 보니까 연인. 자 그러면은 오늘도 초대 손님, 우리 스파이럴 캐츠 초대 손님이 하나밖에 없지. 하나밖에 없죠. 우리의 신맨님을 부르겠습니다. 신맨님 나와주세요. 신맨님.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왜 내가 오면 니네가 이렇게 작아 보이지? 그니까요. 오늘 파티장에 한 4시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밤 12시 정도인데 빨리 퇴근하고 싶다 진짜.
오늘 가서 되게 많은 분들 오랜만에 이렇게 한 자리에서 다 뵀어요. 되게 반갑더라고요. 이게 롤드컵 때 정도가 아닌 이상 이렇게 다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뭐 감독님들 많이 오셨었고요. 뭐 성성원 캐스터님이나 정영준 캐스터님이나 김동준 해설, 뭐 클튼 해설 이런 분들 다 왔었고 평상시에 만나기 힘든 라이언 법무팀 분들도 다 오셨어요. 맞아요. 왜냐면 법무팀 분들은 종처럼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거든요. 보면 안 되죠. 그렇군. 평상시에 만나면 좋은 일이 아니죠. 그렇구나. 비프리 자리에서 만나면 좋은 사람들, 실무에서 만나면 안 좋은 사람들. 뭐 그래도 오늘 주인공은 SKT1이었죠. 모두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그리고 아까 그 택 있잖아요. 그 페이커 선수 거 저도 받으러 갔는데 뭐 사진도 찍고 했는데 솔직히 줄 좀 섰어요. 아 엄청 인기 많더라고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페이커 선수와 함께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의. 그리고 테디 선수가 인기가 좀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테디 선수랑 사진을 못 찍었어요. 너무 요청이 많아가지고 결국 못 찍었고. 그리고 뭐 라이어 대표님 오셨었고 아까 연설하실 때 했던 얘기들이 리그오랜드 유저로서 기대가 많이 돼요. 썸머 되면은 원래 어쩔 수 없이 계절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스프링보다는 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썸머는 어찌됐던 롤드컵과 직결되기 때문에 좀 더 긴장감이 있죠. 뭐 어쨌든 되게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오늘 하이라이트는 퀴즈쇼를 했거든요. 그 퀴즈쇼를 이제 탑이 아마 1등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정글이 2등. 네, 정글이 2등이었는데 우리가 정글팀이었거든요. 우리는 사실 얻어 걸린 거죠. 그냥 아 이러고는 있는데 정글팀은 정글 선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문제가 조금 어려웠는데 저는 다 맞췄어요. 저도 저 두 개 맞췄어요.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KDA에 다운이 몇 번 들어가냐 해서 사실 그냥 33번을 찍었는데 맞더라고. 해서 어쨌든 아쉽게 뭐 2등 했는데 별 차이는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선물의 방이라는 데를 들어갔었어요. 근데 선물의 방이라는 데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진짜 말 그대로 선물의 방이야. 라이어 굿즈들이 가득 차 있어요. 리그오랜드 관련된 모든 굿즈가 다 있는데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전 굿즈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1분 동안 쇼핑백 두 개 큰 걸 주신 다음에 담고 싶은 만큼 굿즈를 담아서 가져가는 이벤트를 했어요. 와 진짜 나 사실은 처음에는 이건 이제 일단 담은 다음에 이긴 사람들만 가져갈 수 있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진짜 주더라고요. 이거 안 주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불안해져. 근데 어쨌든 그거를 담고 나오는데 솔직히 저는 좀 비양심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좀 이따 언박싱 하면은 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대표님 거는. 어쨌든 저희가 굉장히 매력적인 굿즈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옛날 초기 갱플랭크 피규어라던가 막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돈 주고 못 사는 그런 게 많아서 저희가 이거를 유튜브가 이제 채널이 안정화가 돼가면서 유저분들께 이벤트로 좀 많이 풀려고 합니다. 네, 와. 이게 저희가 이전부터 주신 굿즈가 막 이삿짐 박스로 몇 박스가 있어요. 근데 또 새로운 신형 굿즈를 또 새로 장비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오늘은 오늘 받은 굿즈만 소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전의 굿즈를 소개하는 시간도 한번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머리를 써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뭐 보물고블린 같은 식으로 해서 타샤님이 보따리를 메고 돌아다녀. 그거를 막 쫓아가서 잡으면은 그 얘 딱 로고 하나 굿즈 주고 뭐 이런 걸 한다던가 뭐 아니면 도레미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준다던가 그런 뭔가 재미있는 이벤트를 만들거나 혹은 유튜브의 활성화를 위해서 팔로우나 그런 거 해주신 분들께 준다던가. 자 그럼 오늘 굿즈를 주신 라이어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이게 누구 거죠? 그거 제 거인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이건 뭡니까? 이건 혜민이의 선물일 것 같아요. 이게 뭐야? 대왕 포로. 이거는 눈맞이 축제에 나오는 포로왕이잖아요. 포로왕이네. 대왕 포로라고 그래 왜 자꾸. 포로왕. 이거 뭐야? 얼마 정도 하는 거야 이게? 사실 잘 몰라요. 이거 한 10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에? 자 그 다음은 자 이거예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2016년도 월드 때만 살 수 있는 저지. 맞습니다. 이게 좀 오늘의 레어 상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고급스러워 보이길래 아무거나 집어서 넣었는데 잘했어. 왜냐면 이게 2010년도에 살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사고 싶어가지고 온라인에서 알아봤거든요. 안 팔아요. 온라인에서 이거 안 팔아. 그 다음은 요거예요. 소나 티셔츠. DJ 소나. DJ 소나 티셔츠. 뭔가 알록달록하길래 집었습니다. 이거 하나 더 있다. 혜민이가 놔주려고 두 개 가지고. 커플티. 자 똑같은 게 두 개고요. 이게 나르 후드예요. 예쁘다 이거는. 귀여워가지고. 네, 요게 나르 후드였고. 그 다음에 판다 애니. 걔도 귀여워서 집었어요. 혜민이 너무 1분 안에 귀여운 것과 안 귀여운 것을 다 판단했다? 네, 이렇게 보고 귀여운 거. 근데 사실 이렇게 집었다가 내려놓은 것도 있어요. 귀여운
거. 이것도 귀여운 거. 별소자 요정들입니다. 귀여워. 이거 다 걔네 그 옆에 붙어있는 애들이잖아. 네. 아, 이즈리얼 넨도로이드. 아, 이즈. 이것도 귀여운 거. 어, 이거는 가지고 싶다. 이건 잘 골랐다, 야. 거기 수많은 그 넨도와 피규어 중에 이게 제일 귀여워서 이것만 집었어요. 이게 도레미안 거만 모은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서 옆으로 보내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게 참 민망합니다. 제 거는 누누 같은데? 브라움이네요. 아, 브라움이구나. 네. 브라움 후디. 브라움 후드래요? 여기 있네요, 여기 수염. 브라움 수염. 브라움 후드티. 오, 신배님도 저지. 2016 롤드컵 때 살 수 있었던 저지. 자, 그 다음은 이건 좀 귀엽다. 블리츠. 네, 신배님이 입을 수 있는 사이즈네? XX라지다. 진짜? 그 짧은 와중에 그걸 어떻게 고르셨대? XX라지 거의 없는데. 오, 흔하지 않다는 XX라지. 이건 제가 입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건 뭐죠? 랭가네요. 까보기 전에는 랭가라는 거를 잘 알긴 힘들긴 한데 이렇게 보니까 랭가구나. 자, 이거는 저도 하나 담았어요, DJ. 자, 이걸로 셋이 같이 입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그건 처음 본다. 나도 처음 봐. 코르키 플라이어? 아, 코르키가 여기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네, 그림이 있네요. 이거 후디예요? 네, 코르키 후드인 것 같아요. 근데 라이엇 게임즈 상품 진짜 예쁜 거 맞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음식점에서 일하는 라이엇 분들이 입는 건가요? 치맨이 그냥 막 집어왔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보셨던 나르 또 있다. 나르 후드. 이렇게가 제 거 반이에요. 반이요? 네. 아, 이게 쇼핑백 하나에 들어갔다고요? 네. 자, 두 번째 바구니 갑니다. 아, 2016 네. 월드 티셔츠네요. 오, 예쁘다. 멋있다. 정답.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챔피언십 애쉬. 라이엇 거 굿즈가 워낙 퀄리티가 좋아요.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 기념 티셔츠 같은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또 뭡니까? 드레이븐. 아, 드레이븐. 이 그림이 좀 아쉽게 잘 안 보이는데 드레이븐 딱 알 수 있겠네요. 드레이븐처럼 생겼네요. 여기 웃고 있는 드레이븐들이 여기 있어요. 사이즈 M이야. 자, 얘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 직스. 직스. 폭탄마 직스고요. 네, 사이즈는 S. 아, 슈퍼 사이즈네요. 스몰이에요. 신배님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리그 오브 레전드 코리아. 코리아에서 제가 정확하게 몰라요.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게 직원분들이 입고 다니는 그걸 거예요. 아마. 여기 보면 금색이 반짝반짝하게 네. 멋있어요. 라이어 코리아 후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거는 황금으로 돼 있고 뭐 이런 데도 그렇고 다 이렇게 뭔가 디자인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게 블리츠 포로티라고 써 있네요. 블리츠 크랭크 포로티. 여기 블리츠하고 포로가 이렇게 귀엽게. 선배님 혹시 더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혹시 창피해지기 시작했어. 자, 이게 스래시 글로우 후디? 라고 써있네요. 이거 나 갖고 싶었는데. 이거 좀 멋있어. 예뻐요. 이렇게 이거 멋있다. 제 건 드디어 끝났네요. 아, 끝났어요? 네. 아, 다행이다. 진짜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오해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하는데 훔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훔친 거 아니에요. 훔친 거 아니고요. 이 이벤트는 어디까지나 쇼핑백 두 개를 주셨어요. 그 쇼핑백 이겁니다. 이거 이 쇼핑백을 주셨어요. 이 쇼핑백 두 개를 주셔서 이 쇼핑백 두 개에다가 물건을 담아오면 되는 거였어요. 누구나 1분 동안. 자, 근데 여러분이 보셔도 지금 여기 좀 양이 많긴 많죠. 이거를 어떻게 제가 담았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옷을 차곡차곡 넣었어요. 차곡차곡차곡 넣은 다음에 여기까지 가득 담은 다음에 이렇게 됐지,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위에다 탑을 쌓았어.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를 이렇게 만난 거,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티셔츠 이만큼 넣은 거예요. 선배님 명담 얘기하는 거.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들고 내가 나왔는데 난 창피하지 않았어. 창피했다면서요? 아니, 주신 거니까. 자, 제가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22, 23, 24. 24개. 후드티 필요해서 24개. 라이어 관계자분들 죄송합니다. 없는 살림에 가지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다 신배님이 입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내 건 이거밖에 없어. 하지만 괜찮아요. 이거 여러분께 드릴 거라. 자, 이제 타샤님 상자입니다. 요즘 잘 나가는 그 말, 타바샤보. 저는 이번에 똑똑하게 담았습니다. 자, 타바샤보 시리즈 1탄. 그거 내 거 아닌데? 아, 이게 뭐냐면요. 이거 요한이 거예요. 요한이가 타샤님 드린 거예요. 에코 감사합니다. 요거는요. 아, 특패.
트위스티드 페이트 티셔츠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투페이스. 오, 그렇네요. 펼치면 예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타샤님도 한 마리 구입하셨죠? 제가 가져온 포로예요. 이거는 혜민이랑 다른 디자인이에요. 아, 아닌가? 똑같은가? 포로왕 같은 애. 아, 같은 애구나. 두 마리다. 자, 그리고 누구나 훔쳐오는 바로 그건 2016 기념 저지. 이게 사실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2016년도쯤에 다들 갖고 싶어했어요. 진짜 멋있었어. 예뻤어. 솔직히 이게 좀 비쌌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희섭이가 타샤님께 드린 선물이에요. 그거죠? 챔피언십의 씨. 네, 여기 보시면은 광주, 부산, 서울을 기념하는 티셔츠라고 여기 써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슬래시 후드. 네, 희섭이가 타샤님 바구니에다 넣었었던 거. 몇 개 안 돼요, 근데. 센스가 좋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네,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뭘까요? 이게 사실 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뭐야? 이게 구찌인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입으면 예쁠 수도 있지. 자, 그 다음은 얘는 뭐죠? 아트록스 아닌가? 아, 얘 뭐지 이름이? 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노틸러스? 아, 노틸러스. 노틸러스 티셔츠네요. 노틸러스 이 스킨 쓰면은 애가 이렇게 걸어다녀. 노틸러스 무지개. 우주 공간에서 다니듯이 다니면 되게 귀여워요. 사이즈 M이고요. 자, 그 다음에 타샤님이 오늘 저지르신 만행. 자, 슬기로운 생활. 2016년 롤드컵 기념 저지 또 하나. 네.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있는데 또 있어 또. 2X라지다. 오! 신배님이 입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016년 네, 롤드컵 기념 저지 또 2016년 롤드컵 기념 저지 2016년. 자, 여러분, 제가 왜 티셔츠를 입고 있을까요? 이거 입어보려고. 아, 안 돼! 참고로 터져 있어. 내가 이미 확인했어. 네가 이미 터쳤더라고. 신배님 안 들어가요. 가만 있어봐, 들어간다고. 아니, 안 들어가. 완전 내 사이즈구만. 완전 내 사이즈네. 완전 내 거구만.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르. 아, 이거 제가 골랐어요. 나르 후드. 나르는 다 가져왔네요. 그 다음에 또 나르 후드. 우와. 자, 이렇게 해서 타샤님 거는 다 끝났어요. 이제 이것만 이렇게 다 가져왔니? 자, 여러분, 이 굿즈들이 오늘 이렇게 라이엇에 챙겨주셨어요. 이제 굿즈를 다 올립시다. 이거 너무했다, 진짜. 우와, 이거 다야? 자, 이제 우와.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자, 포로왕 두 마리, 피규어 두 놈, 인형 한 봉다리. 자, 그 다음에 티셔츠를 2000 years later. 39, 40. 딱 40개다. 와, 거기에 인형 두 개와 피규어 두 개와 미니 인형 한 봉지. 이거 41개다. 41개. 아, 이거 진짜 예뻐요. 이거 되게 예뻐요. 짜잔. 두둔. 아무튼, 자, 민망하다. 죄송합니다. 이건 죄송하다는 말이 나오네요. 이거 근데 신민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못 입어. 그만 말해. 오늘 행사장에서 그냥 1분 동안 가지고 싶은 거 가져와라고 하셨지만 이렇게 하는 게 괜찮았는가 참 죄송한 마음에 말을 더듬게 됩니다. 생활력이 강한 스파이럴 캐치입니다. 그냥 입을 옷이 없어서 그랬어요. 아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있던 데가 하필이면 옷 앞이었어. 아니야, 계획적으로 가져왔어. 근데 사실 1분 안에 담으라고 하니까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 아무튼 오늘 재미있게 행사 잘 다녀왔고요. LCK가 좀 더 나날이 발전해 간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때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랑서울에 있는 롤파크가 멋있었던 게 뭐냐면 그 안에다가 이렇게 식탁 차려놓고 옆에 만찬을 여니까 그 장소가 되게 멋있는 만찬회장으로 변신하더라고요. 그런 이벤트를 준비하시려고 노력하신 라이엇 분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아무튼 오늘 즐거운 하루였고요. 뭐 스프링이 이렇게 끝났네요. 스프링이 잘 끝났고 이제 썸머가 많이 기대돼요. 또 이렇게 강팀들의 이탈 없이 또 나머지 팀들이 승강전에서 좋은 성적으로 또 썸머로 올라와서 이제 또 멋진 그림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썸머 기대 많이 되고 결승전 때도 저희도 또 코스프레 새롭게 하고 또 언제나처럼 또 여러분과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행사 어떠셨는지 한마디씩 하시죠. 야, 나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훔쳤냐고 그러는데 훔친 거 아니다. 나 남대문에 가서 파는 것도 아니고. 오해하지 마라 니네. 자, 오늘 라이엇 게임즈에서 초청해 주셔서 LCK 나이트에 다녀왔는데요. 진짜 맛있는 다가와 음식 그리고 사람들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이 선물 이벤트에서 정말 저희가 많은 것을 갖고 나왔고 나중에 유튜브 이벤트로 풀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구독.
구독자분들한테 선물을 드릴 생각하니까 되게 좋네요. 엄청 많이 가지고 왔는데 빨리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막 고물고물림처럼 막 보따리 메고 돌아다닐 거야. 와가지고 이제 구독자인 거 증명하면은 주는 그런 이벤트 나중에 하게 되면 꼭 공지 올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